이번에는 다시 지금 이게 돔 드라이버 하나에만 해당되는 형태잖아요. 이것을 범용으로 드라이버가 숫자에 관계없이 다양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형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이 모형입니다. 이 모형으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위로 올라와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첫 번째 페이크 돔 싱크 액세스 크리에이트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페이크 돔 싱크가 아니라 뭘 하나 줘야 되겠죠. 컨스트 해서 페이크 싱크즈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주고, 그런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키, 그래서 페이크 싱크즈의 각각의 키 예, 이렇게 액세스 크리에이트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꽉 차게 되겠죠. 그죠? 하나가 되든 두 개가 되든 드라이버 숫자에 만큼 싱크즈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드라이버 숫자만큼 싱크즈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싱크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숫자만큼의 프로퍼티를 가진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셨나요? 캐치가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고, 두 번째 DOM source DOM driver fake DOM sync를 넣어서 DOM driver가 return 되는 값을 DOM source에 넣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source가 여러 개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개 있으니까 const sources 마찬가지 오브젝트가 될 거고, 이 오브젝트에 채워질 값은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얘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DOM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것은 페이크 DOM이 아니라 페이크 싱크즈의 키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이 소시즈 여기에 키에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게 키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sources라고는 오브젝트 역시도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메인으로 전달될 값들입니다. 이게 메인 펑션의 파라미터가 되고, 얘는 페이크 싱크즈는 얘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드라이브의 파라미터죠. 그죠? 파라미터 over 드라이버즈가 되죠. 그죠? 드라이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요거는 이제 해결됐고, 다음에 요걸 이제 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얘는 싱크즈 메인 펑션에 들어가는 게, 요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싱크즈 들어가는 메인 펑션에 전달되는 오브젝트만 달라지게 되겠죠. 뭐가 달라지게 되나요? 소시즈가 들어가죠. 위에 만든 요 녀석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따라서 요것도 이렇게 해결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크 돔 싱크를 진짜 가짜 싱크를 진짜 싱크로 바꿔주는 거. 그죠? 페이크 돔 싱크는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를 구동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걸 진짜 싱크로 만들어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그죠? 진짜로 의미 있는 값이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복사를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됐어. 잠깐 띄울까요? 띄우고 그리고 이 내용을 바꾸자겠죠. 이걸로. 뭐 엉뚱한 데가 날아갔네. 다시 복사를 했어. 여기죠, 그죠? 여기다 넣겠습니다. 얘는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싱크즈의 돔이 아니라 여기에는 키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페이크 돔 싱크 아니라 페이크 싱크즈의 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끝입니다. 그럼 얘도 아마 마찬가지로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볼까요? 예, 잘 돌아가고 있죠? 세컨드 일립스드 그리고 0, 1, 2, 3 크기가 좀 작은가요? 정확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좋고 이렇게 보기 좋게 위치를 바꿔볼게요. 현재 동작하고 있는 위치는 베이직 JSX Second Ellipse Name. 돌리고 있는 거는 요거죠. 골라이브입니다. 골라이브. 우리가 이전에 많이 쓰던 거에 많이 썼던 골라이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골라이브 켜놓고 이제 이번에는 뭘 하느냐니까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이번에 뭘 하느냐니까 스펙트 컨솔 해놓고 요것을 우리가 현재 지금 요 이 부분이죠. 런 부분 요 펑션을 그냥 그대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둔 게 사이클 JS의 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지워버리고 그리고 import run from cycle run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밑에는 그냥 run이 아니라 cycle run 그 위에 있는 코드는 다 없어도 되는 거죠. 여기 만들어뒀던 거 굉장히 짧아졌죠? 요것을 떼서 위로 가져 올라갈까요? 이렇게 두면 그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메인 펑션, 드라이버 펑션 그리고 런 펑션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쭉 됩니다. 여전히 잘 돌아가는지 볼까요?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